누구세요? 달라 보이나요? 예, 얼굴도 하시시고. 네, 시원한 동안에 얼굴에 너무 미안했어요. 노력은 하진 않고 얼굴 처진 것만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고요. 선생님 가르쳐 주신 대로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마사지하고 노력한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그럼요. 예. 행복합니다. 아, 아무튼 방송 시작할 때그네 분의 얼굴이 상당히 고민으로 어두웠었는데, 나름대로는 해결책을 찾으신 것 같아서 좀 밝아지셨어요. 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강조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 교수님. 네, 얼굴의 피부와 표정을 가장 좋게 만드는 제가 아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웃음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웃을수록 좋다고 하는데요. 웃으면 얼굴뿐만이 아니고 암을 이길 정도로 건강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만 갖추신다면 누구나 건강 미인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쁜 얼굴을 만들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 10분에서 한 15분만 투자하시면요. 건강하고 젊고 주름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젊고 예쁜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가꾸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연예인인데도 사실은 피부 관리 잘안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네요. 그리고 뭐 비싼 크림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달라진 제 피부 갈수록 느끼시겠다. 여러 가지 많이 배웠어요. 자, 네, 맞았던 말씀이요. 관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그렇죠. 하시는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약속하신 거예요. 네. 네. 자, 저희 내일 방송 예고해 드립니다. 과일과 채소의 영양을 농축해서 균형 있게 즐길 수 있는 건강 주스. 신선하고 영양의 흡수도 빠른 건강 주스를 내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방법과 더 맛있게 주스를 즐길 수 있는 방법까지 하루 한 잔으로 활력을 되찾아주는 건강 주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아, 저 오늘 피부 관리를 했는데요. 네. 건강 주스까지 마시면 피부 속의 탄력까지도 좋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